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계곡에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. 호피석처럼 보이길래 한번 파보니까, 이렇게 자꾸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파보고 있는데요. 아마 형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105피로 보이는데요. 이렇게 물속에 조금만 이렇게 소품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땅속에 너무 이렇게 깊이 박혔어요. 꾸준물도 나고요. 지금 천천히 제가 이렇게 파고 있는데 어우 자꾸 커지는데요. 한번 보십시오. 작아져라 작아져라. 너무 크면 저 힘들어요. 작아져라 작아져라. 문섭이는 자꾸 커지라 커지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어우 물속에서 지금 미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작아져라 작아져라. 너무 크면 힘들어서 못 해요. 이야 됐습니다. 역시 땅속에 있는 거라 깨끗하게 보이네요. 이렇게 오늘 사실 운섭이하고 같이 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. 모래속에 있던 녀석이라서 전혀 삐끼가 끼지 않았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괜찮은 호피석을 보는 것 같아요. 수만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보면 약간 붉은 기가 느껴지죠? 황색도 보이고. 이렇게 이쪽에는 변화도 약간 먹어 있습니다. 먹어 있고. 이렇게 보면 상경으로, 쌍봉으로.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한 수로 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그런 호피석이에요. 그럼 이 주변을 한번 탐색,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제가 또 호피석을 이렇게 아직 덜 말랐죠? 보십시오. 이렇게 둥근 모습인데요. 양성만 시키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둥글어서 이렇게 한번 꺼내보긴 했는데요. 여기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안 했는데요.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. 빈손으로. 빈손으로 계곡 트레킹이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, 뜻밖의 호피석이 보이네요. 오우, 목화석처럼 보이는 녀석이네요. 꽃이 잘 들어있는데요. 오우, 양각으로 꽃이 들어있습니다. 양각으로. 이거 입석으로 보면 괜찮은 그런 수석입니다. 목화석 사촌일까요? 차돌석인데요. 차돌석인데 문양이 아주 목화석하고 비슷하게 들어있지만, 목화석은 아니에요. 목화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수석이 되겠네요. 이렇게 보면 저기 봉이가 나오네요. 봉이 나오고요. 일단은 지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런 작은 계곡에서 호피석을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. 영광. 여기에 또 다슬기도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. 다슬기. 오, 여기 문양석이, 멋진 문양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이끼가 묻어서 어떤 문양인지 잘 분간은 못하겠습니다. 그냥 지나쳐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 비가 와서 한번 디비지면 괜찮겠네요. 아, 여기도 문양이 들어있는데, 참 이런 문양은 무슨 문양인지 도대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. 뭐 조금 깊긴 한데요, 뭐 무릎 위에까지는 안 올라오는 그런 곳이에요. 다슬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. 아, 저기도 차들 문양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요? 어우, 차돌색인데요. 문양이 묵석의 묵석 문양입니다. 아, 그런데 수마가 안 됐어요. 수마하면 잘 됐으면 산소화로 봐줄 만한데요. 조금 아쉽네요. 너무너무 아쉬워요. 이렇게 물에 담가 두고 수마가 되도록 보겠습니다. 물고기도 많고요. 또 다슬기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다슬기가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물이 차갑지도 않고요. 약간 미지근합니다. 다니기 아주 좋은데요. 이게 호피석일까요? 아닐까요? 아니네요. 으슬하고 좋습니다. 홍석처럼 보이는데요. 아, 좀 부족합니다. 이거 배고플까요? 아닙니다. 발은 시원한데요, 등에서 땀은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잠시 그늘에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쪽으로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.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. 여기는 우리 고향하고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 자주 오지는 못해요. 이게 황석일까요? 물에서 보면 꼭 그렇게 보이네요. 비석을 한 점 더 봤으면 싶은데요. 놔줄까요? 작은 녀석이라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기 큰 거 혹시 또 한 점이네요. 와. 여기. 작은 사이즈. 아, 귀여운 녀석이 여기 하나 있네요. 예. 저기, 여기 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. 청호피로 보이는데요. 안 꺼내볼까요? 호피, 어우, 호피석은 맞기는 맞는데요. 이렇습니다. 큰 녀석인데, 아, 이끼가 너무 끼서, 아, 이게, 이런 모습인데요. 애매모호합니다. 어쩌겠습니까? 그냥 지나치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저에게 닦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아, 오늘 준비도 안 해왔죠. 가방도 안 들고 왔죠. 가방 안 들고 오는 날은 꼭 이렇게 큰 녀석만 보이네요. 다음에 오시는 분들 공구하라는 차원에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